갈질 얘 잡아주고 하나 둘 셋 선 하나 칼질. 와 여기에 선 딱 맞춰주시고 셋 넷 마블 셋 타임 맞게 칼질 해주시면은 세상의 모든 게임을 공략하는 자입니다. 오늘 동물 조민서 매장 슬러거 2 입니다. 저번에 먼 영상 보고 오신 분들 있었겠지만 이번에 2 스피드런 네,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 지금 저희가 근본 에리 무슨 캐릭터를 할지 고르고 있는데 네. 에리가 맞네요. 에리로 가도록 합시다. 오케이. 근데 스피드런에서는 남캐가 조금 더 유리하나요? 네, 원래 남캐가 조금 네. 더 유리합니다. 그 나중에 미션 5가면 제가 또 설명 한번 더 해줄 건데 네. 레버 돌리는 게 남캐가 조금 더 빨라요. 최근에 아 이거 아니, 캐릭터 그런 것도 있군요. 캐릭터가 약간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그 저희가 이제 죽음 빌드를 또 사용을 하잖아요. 네. 죽음 빌드를 쓸 때 그 역캐의 모션을 좀 더 많이 만들어놨어요. 아 역캐를 좀 신경 써서 만들어가지고 예 네, 그래서 좀 더 늦게 죽는군요. 맞습니다. 네. 0.1초 정도 늦게 죽기 때문에 부활하는 게 0.1초가 늦어요. 그래서 남캐가 조금 더 빠릅니다. 그 프레임 차이네요 거의. 그쵸. 그거 줄이려고 예 네, 그거 줄이려고 남캐를 씁니다. 가끔 기록 찍다가 이제 그 16분 나오면은 굉장히 화가 나잖아요. 15분 59초로 할 수 있었는데 아 그쵸 16분이 나오면 매우 화가 나잖아요. 그 역캐 잘못이네요. 그런 느낌. 그래서 남캐를 해요. 오케이. 악화 필요 없습니다. 다 쓰면 오히려 느려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날개가 약점이에요 이 친구는. 날개 약점 이 친구는 날개에다가 폭탄을 날려주면은 폭탄이 원래 데미지가 아까 10이라고 그랬는데 데미지가 20씩 들어갑니다. 이제 2페이지인가요? 끝났습니다. 어? 끝났습니다. 1패가요? 끝났습니다. 미션 1이 끝났어요. 오. 괜찮아요. 정신. 그럴 수 있죠. 예, 보스. 네. 아예 보스 많아요, 여러분. 보스는 보스 취급해 주십시오. 메테슬로그 2 같은 경우도 또 되게 사람들이 많이 했잖아요. 저도 이거 그렇죠. 해봤거든요. 다. 그렇죠. 네. 보통 2랑 이제 X랑 물어보면 X를 하신 분이 좀 더 많아요. 왜냐면은 2가 이제 약간 안 좋았던 평가를 받았던 게 뭐냐면은 네. 얘가 이제 구형 그 오락기에다가 넣으려고 하다가 네. 조금 렉이 심하게 걸리게 돼가지고 아, 난 왜 했지? 어쨌든 간에 이제 에뮬로 하면은 네. 그런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스팀판도 좀 많이 고치고 나와서 이제 스팀판은 또 최고 기록이 15분입니다. 15분? 네. 몇 초죠? 15분 55초. 55초. 네. 에밀판은 15분 38초. 15분 55초면 아 38초. 에밀판 더 빠르네요. 네. 아가 점프. 수랑 엑스랑 나오지 다른 게 이제 네. 그 좀 나오는 총도 다르고 그다음에 배경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혹시 멋있게 그렇게 해줄 수 있나요? 아, 가면서. 여기서 점프 해주시고 점프, 피하고 점프 여기서 포로 왼쪽 다리에서 점프 그러면 바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아 원래 못 넘어가는데 아 그렇습니다. 아, 원래 넘어가기 힘든데 이렇게 하면 바로 넘어갈 수 있고 점프 계속 하면 가다가 여기 플레이샷 한 발 여기서 점프 여기 칼질로 하면 10번 안 먹습니다. 그다음에 플샷 오른쪽 왼쪽 아래 하면은 와 무슨 공식이 있네요. 맞습니다 여기 이렇게 상자에 붙으면은 더 빠르게 착지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빠르게 갈 수가 있고요. 아 상자에 붙으면 빠른 게 있군요. 네 상자에 붙으면 왠지 모르겠지만 착지를 좀 더 일찍 합니다. 다음에 여기서 이제 올라가면서 잡으면은 가끔 얘가 딱 이게 딱 제일 좋은 거예요. 제가 잡으면서 올라갔잖아요. 네. 잡으면서 올라가면 얘가 죽는 모션이 좀 캔슬이 됩니다. 아 그래서 얘 죽는 모션을 캔슬하기 위해서 예, 그래, 바로 됐네요. 예 맞습니다. 와 버그를 쓰면은 이제 느리군요. 예, 저 애니메이션 스킵을 캔슬을 못하기 때문에 느리. 오케이. 버그를 쓰면 쉽지만 예, 많이 느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씁니다. 그래서 발제. 네, 됐어요. 원래 진짜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팔질 스탄 두 개. 가다가 점프 팔질. 먹고 점프해서 총 하면은 위에 있는 거 잡았고요. 발질 아래로 총 밑에 있는 거 칼질로 해서 보여주시고 나 여기에 있는 거 좀 무서우니까 그래서 넘어가 주시고요. 와 어이구 실수가 좀 많네. 야 뭐 채팅창을 보지 마. 채팅창 보시다 실수가 저 분명히 봤거든요 제가. 아 들켰다.
채팅창을 안 보고 게임을 못하는 버릇이 있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가다가 살짝 뒤로 돌아서 백점프 하면서 아 보여주면 바로 구할 수 있는 세계를. 네 맞습니다. 아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뿌리게 해주시면 다 잡히고요. 그 다음에 폭탄 4개씩 던져주고 왼쪽 던져주고. 와 깔끔하다. 가면 되고요. 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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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로 뿌리기 한번 가다가 한다고 접승. 앞에 있는 몹 두 마리는 그냥 스킵하고 네 넘어가주시고요. 아래 있는 거 잡고 아래 내려와서 폭탄 인간 상태로 먹어주시면 되고요. 뒤로 왔다가 앞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폭탄 하나 맞춰주시면 화면 뚫립니다. 아 이렇게 하면 뚫리는 거군요. 네. 그럼 금방 넘어갈 수 있네요. 와. 맞습니다. 네, 미사일 7방. 아까 좀 일찍 나 너무 일찍 날려가지고 한 발 뭉쳐서 한 발 바로 날려주고 한 34개 이렇게 다 날려주시면은 게임이 끝납니다. 와. 얘 원래 막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면서 막 내려오고 그러잖아요. 맞아 맞아.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네. 많이 하는데 한 번도 못했어요. 에이. 저희는 그런 패턴 유도 안 합니다. 와, 작곡댐까지 깔끔하게. 와. 거의 롤에서 챌린저급 미드라이너를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네. 롤 잘 못하긴 하는데. 거의 챌린저급 길계산. 그래서 구해주시면서 폭탄. 네. 폭탄 하나 먹었고요. 저 지금 4차였는데, 아까. 네. 그 원래 블렛 말고 폭탄 하나 더 줄 수가 있는데. 네. 아, 안 나왔네요. 안 나왔으면 뭐 어쩔 수 없어요. 아. 다른 방법 쓰면 됩니다. 여기서. 10발, 그 다음에 하나 날려주시고 20발. 와. 그 다음에 일부러 돼지를 대세요. 그리고 폭탄 2개도 던져주시고 나머지 다 쏴주시고 여기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고 일부러 자살하세요. 아 일부러 자살하고 나머지 총으로 쏴주시면 됩니다. 와. 지금 요 빌드가 이제 국내가 아니지 세계 쓰는 사람이 저 혼자인데 이제 저는 슬럭을 안 들고 갑니다. 그래서 슬러그를 안 들고 가면 얘가 폭탄 하나 더 줘요. 원래 암호피어스 슬러그를 들고 가면은 암호피어스를 주는데 저렇게 폭탄을 챙겨가시면 돼요. 아~ 그래서 앞으로 붙어서 두 마리 한꺼번에 잡고 점프 점프 넘어가다가 폭탄 하나 던져주고 폭탄 하나 던져주고 바로 터져주죠. 밑으로 쏴서 얘 잡고 여기 오시면 되고요. 와 이게 일부러 슬러그를 안 먹고 폭탄을 먹은 거군요. 맞습니다. 이거 보스전 때문에 그런가요? 예 보스전 때문에도 그렇고 뭐 이게 좀 더 빨라요. 보스전 때문이라고, 보스전에서 안 죽고 싶으면은 슬러그를 그냥 들고 가는 게 나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더 빠름을 추구하기 위해서 슬러그를 안 들고 일부러 한번 죽습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폭탄 이렇게 던지면 끝납니다. 와! 정확한 들계산. 너무 완벽했어요. 아, 진짜 소름 돋네, 이거. 다음에 여기는 점프 총하면서 받아보면은 저 밑에 있는 트럭 밑에 원래 모든 것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서 밑에 그냥 잡을 수가 있고요. 다음에 밑으로 총하고 점프 폭탄. 먹고 위에 8발 다음에 다리 좀 잡고 폭탄 2개 8발 와... 여기서 폭탄 하나 날렸으면 앞에 택시가 맞았어야 했는데 안 맞았어요. 아깝다. 일단 폭탄 3개 전 폭탄 3개 이렇게 하시면 그 구간 아주 쉽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아 거기군요. 아, 그리고 유명한 장면이죠 여기. 그쵸. 다음에 여기서 폭탄 3개 왜 자꾸 한 발이 안 나갔습니다. 8발 칼질, 다음에 폭탄 2개 8발 레이저 쏘셔주시고요. 칼질 이게 또 얘도 처음에는 좀 무적이라서 좀 기다렸다가 나중에 쓰면 됩니다. 오. 네. 다음에 여기서 여기 쏘시면은 프로가 폭탄을 줘요. 이거 먹고 가시면 되고요. 여기서 살짝 앉았다 일어났다 하시면서 쏘시면은 레이저의 발수를 좀 아낄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거 칼질 세심한 디테일.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앉았다 일어났다 쏴주시고요. 다음에 왼쪽 오른쪽 이렇게 짤짤이들 나오면은 레이저 캔슬 해주시면서 쏴주시면은 레이저 마찬가지로 발수 좀 아낄 수가 있고요. 한 두 개. 와 일부러 때려두고 애가 오면 잡는. 네 한꺼번에 잡는. 한꺼번에 잡는. 네. 여기 이제 그 원래 뒤에서 왼쪽에서 탱크가 하나 더 나오는데 타이밍 맞게 오른쪽으로 가주시면 스킵할 수 있군요. 네. 와 이거 진짜 이거 진짜 메탈 쓰고 잘 알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그런 거네요. 그쵸, 네, 그쵸. 그런 팁 어떻게 보면 엄청난 기술인데 그게 타이밍이 여러분들 근데 외우시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딴 분들이 일을 못하냐고요. 아 외우면 비슷하게까지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디테일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1위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나머지 다 빠지시고 다음에 레이저 딱 먹으면서 전진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고인물분들이 항상 와서 구라쳐요. 아니 공부도 다 외우면 서울대 가요. 아니 뭐 고려대 가고 그래요. 이거 뭐 문제 다 외우면. 방금 보셨는지 모르는데 네. 이제 그 몇 회만으로 할 수 있는 그 레버 캔슬이 있습니다. 지금 방금 아 방금 하다가 이렇게 한 게 그거군요. 네 맞아요. 그니까 왜 저것밖에 안 돌리는데 열리나 싶거든요. 아, 여기 처음 할 때 되게 무서웠어요. 저 어릴 맞아요. 때 할 때. 너무 기괴해서. 이렇게 하시면은 그냥 열 수가 있습니다. 오. 이럴 거면은 레버를 왜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끝까지 안 돌아가도 돌아가게 만들어놨으면은. 아니, 보통 저렇게 할 생, 제작자도 몰랐지 않았어요? 다 맞으시고. 약간 이런 거 같아요. 영어하는 법 쉬워요. 단어 다 외우는데요. 아 영어는 잘하려면 단어만 다 외우면 안 됩니다. 아니 그렇긴 한데 단어만 다 외워도 어느 정도 해석은 되잖아요. 맞긴 하죠. 네. 슬러그 폭탄, 아 인간상처 폭탄 다 날려주시고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캐논으로 마무리하시면은 슬슬 끝나실 텐데. 오케이. 와. 여기 진짜 어렵던데 나오자마자 보여드렸어. 아까부터 와 여기 이제 헬 구간인데. 아 영어도 잘하시는군요. 영어는 적당히 합니다. 어 나 이분이 적당히 너무 무서워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은 좀 바로 구할 수가 있는데 아 아깝다 죽었다. 아 일부러 죽은 게 아니군요. 네 저, 저렇게 하면 이제 좀 빠르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네, 저 왼쪽에 폭탄 하나 더 있는 폭탄 맞힌 경우고요. 아, 여기가 이제 좀 어려운 구간인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적당히 그냥 그 애들 목들이 좀 다른 곳에 나오기 유도를 한 다음에 오 말하느라 집중이 안 돼요. 원래 이렇게 안 하는데 네. 그러니까 목들이 그 다리 아래 구간에 나오기 그 생성을 시킨 다음에 그냥 화면 위로 넘어가시면 나주시면은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적당히 아직 안 믿겠습니다. 폭탄 먹으시고요. 점프 아래로 흩뿌리게 해주시고 하나 둘 셋 오 위험했다. 무서워라. 와 벌써 여기 있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24 24입니다 정확히 체력이. 잡아주고 여기서 툭 하고 왼쪽에 딱 쏴주시면 넘어가시고요. 아 일부러 왼쪽 쏴서 이제 넘어간 거군요. 예. 다음에 여기 탱크 잡아주고 오늘 문이 좋네요. 저기서 왼쪽에서 방패병원 나오면 이제 방패병 무한굴레인데 오늘은 바로 나와줬네요. 그래도 폭탄 두 개 날려줘서 이게 메탈2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폭탄 연기에도 데미지가 들어가요. 네. 10 정도 들어가는데 폭탄 1 데미지가 그대로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이건 폭탄이 안 나갔네. 그 폭탄 데미지를 같이 잘 맞춰주시면 조금 더 빠르게 잡을 수 있게요. 예, 맞습니다. 다음에 여기 이제 와리가리 해주시면은 여기 나오는 애들이 좀 스킵이 됩니다. 와리가리 칼질 폭탄 하나. 오늘따라 칼질이 안 나오지? 칼질이 폭탄이 안 나오지? 점프 여기 폭탄 두 개 날려주시고 보안을 살짝 앞으로 가면서 보여주면은 코로가 오른쪽으로 템을 줄 수가 있는데 오늘 잘 안 됐네요. 칼질 폭탄 칼질 얘 잡아주고 이렇게 됐고 하나 둘 셋 폭탄 하나 칼질 와 지금 여기에 선 딱 맞춰주시고 셋 넷 마블 셋 타임 맞게 칼질 해주시면은 팝콘 나오는 것까지 같이 칼질 해주면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 진짜 뭐 리듬 게임이에요? 맞습니다. 게임 리듬 게임. 이렇게 또 와리가리 해주면서 그 스킵 해주시고 엠도 마찬가지로 와리가리 해주시면서 애들 좀 스킵을 해주시고 나오면은 폭탄 하나씩 이렇게 가시는 길에 들여 놓으면은 애들이 잘 좋아합니다. 잘 죽어요. 폭탄 하고 오케이. 와 진짜 지렸다. 여기 진짜 어려운데. 목마르다. 아, 저 처음에 여기 갑자기 외계인 나와서 뭐지 싶었었어요. 스토리가 이제 외계인이랑 손잡고 네. 그 요 가운데 있는 요 친구가 이제 좀 세계 뭔가 좀
안 좋은 추억을 가지게 되면서 네. 반란을 일으켰는데 네. 쿠데타를 일으켜서 세계 정부를 거의 다 이뤄냈는데 네. 주인공이 그걸 막았어요. 그니까요. 그게 1편 내용이고요. 네. 막았더니 얘가 이제 아 우리 힘으로 안 되겠구나 하면서 모든 건 요 우주 외계인 친구들이랑 손잡고 다시 쿠데타를 일으킨 게 2 내용이군요. 하지만 서키모스니 앞에서 막히죠. 하지만 그런 거는 제 앞에서 16분 만에 16분이면 우주인 이기거든요. 오케이 끝이에요? 이제 1페이지 끝났습니다. 아 이거 멈추라고 할지 말해주세요. 예 이거 요 다음 보스 끝나면은 멈추십니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메탈2 같은 경우에는 제가 메탈 슬러그 1에서는 풀샷이 데미지가 그렇게 많이 안 나왔는데 메탈2에서는 상향을 좀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데미지가 42에요. 폭탄 4개 물량. 폭탄 4개 물량인데요? 샷건 2개 물량, 네. 폭탄 4개 물량. 그래서 굉장히 세기 때문에 버스가 순삭합니다. 자리가 조금 안 좋은데 이게 어디 보자. 괜찮을 것 같다. 오케이. 얘는 죽었어요. 얘는 죽었어요? 는 말이지? 얘는 죽었어요. 죽어 있는 건가 이미? 네 이미 죽어 있다고 지금 끝났습니다. 와 15분 54초! 그래도 15분 안에 깼네요. 네 15분 54초 걸려서 깼습니다. 원래 1일 때가 15분 30... 36초 6초.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예 네. 끝났습니다. 와 20초 조금 덜 걸리긴 했네요. 네. 와 그래도 와 어마무시하게 확실히 이게 엄청 많이 해서 그런지 그래서 저희 집이 낯선 환경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10몇초밖에 차이가 안 나네요. 야 오마야 멋있네. 넌 이미 죽어. 마지막에 그 풀샷으로 이렇게 보스를 잡는 빌드라 세계에 네. 쓸 수 있는 사람이 몇 분이 없습니다. 저게 어려운 엄청 어려운 많이 거예요? 어려운 빌드인데 네. 이게 이제 천재 노군이 제가 천재 노군이 가르쳐 드렸는데 네. 사실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네. 천재 노군님도 저보단 좀 살짝 못쓰시는 편이에요. 네, 최적화가 덜 돼 있어 덜 돼 있어가지고 풀샷 빌드가 이렇게 어렵군요, 되게. 네, 네. 한 번에 성공을 시켰습니다. 와. 천재 노군님도 스피드는 잘하시잖아요. 그렇죠. 요즘 세키로 보고 놀랐거든요. 네. 세키로 엘든링도 최근에 아, 예, 엘든링도 보고 네. 진짜. 진짜. 흑급 기만자 저런 천재 노군님도 와, 어쨌든 여러분들 메탈스러운 2! 스피드런이었습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트위치 팔로우 부탁드리고요. 다음 3편도, 3편은 또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바! 유바! 오케이, 바로 다음 3편! 다음으로?